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안 돼요. 어? 자, 그만 그대만 있다면 완전 조성모인데. 그대여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이런 느낌이라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이번 주 성지합 창단 도전곡은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로 이동을 해보고요.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믿을 수 없죠. 메뉴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세상에서 떠난다면 연말지단 나가주세요. 자, 다음 고쌈님 반갑습니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가 좀 자신감이 없는데.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없죠.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오, good, fucking great. 좋아요. 1차 예선 합격입니다. 자, 김행님 반갑습니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음정이 떨어져요.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오케이?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좋아요. 믿을 수 없죠. 오, 굿. 좋아요. 1차 예선 합격입니다. 냥냥님. 안녕하세요. 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너무 노래가 살짝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조금 빨리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안 고쳐지면은 1차 예선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씻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전에 했던 분들에 비해서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노래하는 현소놈. 현소 어서오고.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오, 쉣, 땜! 너무 좋아. 위로 올려주시고, 고쌈님이랑 김행님, 저 현서에 비해서 좀 못해요. 미안합니다. 현서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리 1차 예선 합격하신 이 두 분은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비스무리하게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서리님 안녕하세요.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오, 땜. 괜찮은데요? 모서리님 1차 예선 합격입니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곰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오, 좋아. 1차 예선 합격입니다. 다음 분 안석용 어서 오고.
믿을 수 없죠. Yeah.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오케이. Okay. 다음 파트에서 봅시다. 예. 미친놈. 오해님.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오, 감미롭게 잘하셨는데 음질 설정을 제대로 안 하셨나봐요. 오해님 일단 올라가서 나중에 설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차에선 합격입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정현이님 반갑습니다. 나 사랑해서 사는 가면 눈물이 기대의 말을 발표가 치워라. 네. 아, 정말 감없네. 참깨빵님.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소리 포인트가 좀 별로예요. 소리 포인트가 어떤 느낌이 지금 약간 You shut a fucking idiot. Fuck off. Fucking man. You shut a fuck you. Shut up man. You shut a fuck you idiot. Fuck you go to hell. You voice is very fucking disgusting voice. 한번 부르고 나감님.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약간 징그러워요. 믿을 수 없죠. 사랑해서 떠난다며 강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떠난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부르셨어요. 어? 자, 1번 파트 예선 참가자 분들 중에서 1차 예선 합격하신 분들 자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싹 다 들어볼 거예요. 현소놈님부터 해가지고 오웬님까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작해주세요. 저 마이크 꺼놓고 있겠습니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얘도 좋다. 믿을 수 없죠.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 응? 안 하셨네. 믿을 수 없죠. 세팅 안 했네. 자 이렇게 네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현선홈님 아니면 모서리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아하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1번은 현선홈 2번은 모서리님이에요. 채팅창 민심 판단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2-2-2-2-1-1-1-1-2-2-2-2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거 2번으로 모서리님이 1번 파트 가져가시고 현선호님 뭐 다른 파트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랑 되게 잘 맞아 이 노래가. 좋습니다. 전 2번 파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할 수 없었죠. 약간 다르죠 1번이랑. 제트키님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잠깐 스탑 제트키님의 쿠세랄까요?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이런 느낌이야. 끌어요. 그대가 힘들어하기엔 이런 느낌.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아 느낌은 좋은데 이분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쿠세가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이거 아니거든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나가주시고 기니니님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오, 좋아. 1차 예선 합격입니다. 동동님.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너 늘어지네. 여러분들도 형, 느끼셨죠? 근데 살짝 이게 좀 맛이 살지 않나요? 느려지게 불러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줄도 틀리게 불렀어.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이거 근데 힘들어하기에 이렇게 불렀어. 숙지가 안 된 거지. 뽀꾸뽀꾸 빵빵님.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음색이 너무 튄다. 다른 분들이랑 조화가 잘 안 될 듯. 패스. 야미매님. 하지만 나의 음정 다시 잡을게요.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시작.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패스. 와바방님.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와, 너무 좋았다. 이거 완벽하다. 완벽해. 1차 예선 합격이고. 기니니님은 그냥 내 보내드리자. 기니니님보다 와바방님이 너무 만족스럽게 잘해갖고 오디션에 의미가 없다. 자, 다음 분 장범준님. 난 몇 달째 실버 3사에 있었어. 실버를 넘어 골드를 지나 판테온으로 블레를 갈 거야. 빵태원으로 운영을 잘해서 언젠가 블레에 갈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빙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다음에 장범준 이제 그 차기곡이 나오면은 꼭 그때 오디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꼬꼬까까. 이거 와바방님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 파트는 와바방님이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제 3번 파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3번 파트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엄청 너와 알기어뿐인 나를 널 위한다면. 오, 너무 좋다. 이 파트 이 파트 개좋네요. 1점점님. 온통 너와 알기어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어? 마지막 가성을 다시 들려드려볼게요. 본인이 어떻게 불렀냐면 날 위한다면 이어서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숨이 딸렸나?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오, 좋아졌어요. 근데 일단 음질 설정도 안 하신 듯. 음질 설정 해주세요. 다음 분 모셔볼게요. AA님. 온통 너의 기억뿐인 No,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 본인 방금 이렇게 불렀어요. 온통 너의 기억뿐인. 이게 될까요? 따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시작. 온통 너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아우, 안 돼. 이거 너무 박자를 너무 못 맞춰. 본인이 박자를 지금 아예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무반주로 하다 보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다음 분 모셔볼게요. 헌통 너와 얘기였더니 나를 헌통이 아니라 온통 너와 얘기였더니 나를 위해서였다면 시작.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왜 그래?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이렇게 불러요.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아, 위해서여. 패스 패스 패스. 규규님 시작.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아 마지막에 삑사리가 날 위한다면 이게 좀 아쉽다. 다음 분 현선홈.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좋다 좋습니다. 자 도현님 가볼게요. 도현님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잠깐만 노래 잘하시는데 음색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섞일 것 같아. 다들 지금 음색 포인트를 지금 부르시는 분은 약간 너무 발라드 톤이야.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약간 이런 발라드 톤인데 다른 분들은 지금 포인트 어디다 뒀냐면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뭐 창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네네. 포인트를 예.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근데 잘하신다. 마지막 부분도 좋습니다. 1차에선 합격입니다. 예. 자 모주권님 온통 너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근데 이게 너무 감정이 없어요. 이건 거의 그냥 책 읽듯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 패스. 모주권님 고생하셨고 사리곰탕님 온통 너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좋다. 사리곰탕님 1차에서는 합격이고요. 오해님 나와주세요. 온통 너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오해님도 좋은데 마이크가 너무 작다. 이따가 다시 볼게요. 예, 1차에선 합격입니다. 잘하셨고요. 자 3번 파트 지금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잘해주셨고 맨 위에 계신 분부터 맨 밑에 계신 오해님까지 해가지고 한 방에 갈 거예요.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반키 높여서 부르네.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모두 노래를 다 들었고요. 채팅창 반응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선홈님이랑 도현님 두 분 빼고는 일단 다른 파트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치선 긋겠습니다. 현선홈님이 1번이고요. 도현님이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1밖에 없네. 거의 1이야. 현선홈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4분 파트. 좋아. 노래 너무 좋아. 1점점점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좋아요. 일단 1차 예선 합격이고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제이님. 제이님 음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음질 너무 심해. 이분의 세팅은 거의 진짜 이건 헤드셋이라고 할 수 없는 종이컵에다가 송곳으로 빵꾸 뚫은 다음에 바로 거기다 실로 연결해가지고 종이컵 마이크 수준이에요. 심각하죠?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SBP 소울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요. 음질 본인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자자 그만 스탑. 아이 스타. What the fuck? 자, 김봉봉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이게 실수인 줄 알았는데 두 번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 해요. 있어야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되게 별로다. 패스. 다음 분 나야 오식도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좋다.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오! 너무 좋았어요. 1차 예선 합격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불렀어. 도현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No, stop.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옛날에 조성모 씨 느낌? 시작 다시.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완전 조성모인데. 그대만 있다면 그대여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이런 느낌이라서.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아, 오케이. 일단은 이따 뵙겠습니다. 1차 예선 합격입니다. 바밤바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어우, 별로야 이거. 있어야 해요. 이거 별로야.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힘있게 가줘야 되는데 있어야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못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아, 열정이 좋다. 열정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실력, 까비. 자, 다음 분, 사리곰탕. 사리곰탕 1번 네, 파트부터 쭉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한 끗이 모자라서 좀 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아, 근데 이게 마이크가 깨진다, 이분. 시작.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합격. 1차에선 합격이에요. 이거야. 봐봐. 여러분들 진짜 세팅이 이만큼 중요해. 좋습니다. 원정민님 반갑습니다.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안 돼요. 나는. 패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4번 파트. 이 사비 부분. 1점점점님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가볼게요.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거는 내가 들어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오식도님이 너무 잘했어. 특히 이제 끌어서 이제 제일 높은 고음 가는 부분도 너무 부드럽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오식도님으로 예, 4번 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식도님 좋았어요. 자, 드디어 이제 5번 파트까지 왔습니다. 대망의 5번 파트예요. 안석용 한 명밖에 없어요. 5번 파트. 예전에는 진짜 고수들 사이에서 치여갖고 안석용이 파트 못 따내가고 다른 파트로 밀리고 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석용이 성지합창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가장 끝판왕 같은 느낌이 돼버렸네요.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요. 안석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미쳤다 미쳤다. 안석영 일단 올려주시고요. 다른 분들 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뭡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핑구님은 한번 해볼게요. 아, 핑구님은 좀 제가 봤을 때 그 가까운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조금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안 듣도록 하겠고요. 멸린말치님. 영원히 내 곁에. 잠깐만요. 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석영이 너무 잘해갖고 이 정도는 안 돼. 안석영 그냥 바로 올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너드 커넥션에 그네만 있다면 이번 도전곡 이렇게 다섯 분을 모아봤습니다. 다들 너무 일단 기본기도 뛰어나고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라서 간만에 저희가 좀 굉장히 좀 몰입도 있는 그런 성지합창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안석영의 반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성지합창단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아, 진짜 잠깐 가사를. 아니 죄송합니다. 잘했는데 왜? 잘했는데. 그 신경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미친놈들 진짜 미친놈들이네. 다들 사탐했. 야, 얘네 왜 이래? 아니 잘하면서 왜 이래? 아니 몰입 다 올려놓고 한 명이 망치고 한 명이 망치고 자꾸 그러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온통 아유 죄송합니다. 아 현서 왜 이래 오늘? 오, 밀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 지금 웃음을 못 참았어 아직. 웃음을 더 지금 조증 터져가지고. 그러네. 조증 터지면 이게 힘든데 왜 이러지? 내가 봤을 때 이거 ADHD야. 저주 풀리려면 좀 기다려야 돼. 저 왜 저래? 미쳤나봐. 좋아 죽네. 진짜.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야, 좋다. 노래도 좋고 너무 잘한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성지합창당 도전곡 범진의 인사로 갈게요. 한 주 더 요런 감성으로 가봅시다. 범진의 인사로 갈게요.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안석영의 앵콜곡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해요. 정신 빠진 놈의 새끼. 잘할 수 있는 거 있을 텐데. 에휴, 아쉬워라.